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충청도 지역의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이 최수근 상병이 이 구조를 하다가 이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뭐 구명조끼도 제대로 아니 갖추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많은 비판이 일었는데, 자 이걸 수사하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장이 위에 이 지휘관까지 모두 8명을 줄줄이 엮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명 모두 다 이 과실치사와 관련해서 혐의가 있다 이렇게 이 수사 기록을 하니까, 이거 과하다라고 하니까 이게 외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는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출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수해 사건, 거기다가 현역 해병대 상병이 거기 구조하러 갔다가 안타깝게도 희생된 사건인데, 자 이걸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줄줄이 위사람도 다 책임있다, 사단장까지 책임있다고 하면서 8명을 다 과실치사로 이끌었다고 하니까 이 법 전문가들도 그거는 직접적으로 그런 지시를 했거나 위험인데도 불구하고 위험 이 상황에서 들어가라 했다든지, 아니면 구명조끼가 있는데도 구명조끼 없어도 좋으니까 들어가라 했다든지, 뭐 이런 직접적인 인간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과실치사로 엮는 것 자체가 무리다 이렇게 법 전문가들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해병대 수사단장은 본인이 직접 기자들과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방송사에 연결해 가지고 방송사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방송사 인터뷰도 그야말로 본인이 보통 군인들은 이게 방송사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사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 본인은 현역 군이 방송에 나온다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공영 방송에 나와서 사실을 설명하고 진실을 말씀드린 것이 국민에게는 도리다 이렇게 KBS를 통해서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사건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걸 보면은 뭔가 이 과거에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댓글 조사 관련해서 거기서 외압이 있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다가 많은 피해를 받는데 그거 코스프레 따라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거랑 이거랑 완전히 다른 사안이다. 그거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외압 사건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거는 외압이라기보다도 이 사건 자체가 그야말로 수해를 입은 그 민간인들을 돕기 위해서 수색하다가 군 장병이 희생된 사건인데 거기에 지금 책임이 위에도 있다 또 위에도 있다 8명을 줄줄이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해서, 신원식 의원은 육군 별 3개 출신입니다. 3류 정치인 흉내를 내고 있다. 3류 정치인 흉내를 내고 있다. 기자회견들 하고 나 수사를 받지 않겠다 거부한다든지 뭐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기가 차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그리고 최상병 수색작업에 관여한 중위 중사 등 상급자 8명에 대해서 지금 과실치사 혐의를 담은 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도 이를 결재했다고 합니다. 결재를 했다. 자, 이 박 전 단장 등 변호인에 따르면은 박정훈 대령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에 따르면은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1사단장의 일방적인 과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 등을 들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자, 임성근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장병들이 물가에서 수색하는 것을 봤음에도 안전대책보다는 이 복장이나 경례 등만을 강조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상병의 사망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1사단장은 참모에게 해병대 수색활동 보도 내용 등을 보고받은 뒤에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다. 이 현장 미담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 주 이후로는 부정적 시간도 언론에서 찾을 텐데 잘 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면서 안전조치 관련 내용은 없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들은 최상병 사망과 관련해서 얼마나 구체적인 인간관계가 있는지가 업무상의 과실치사 적용이 적절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부들도 여기가 책임이 있다고 하면, 한 군 법무관 출신인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색이 위험하다는 보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장이 이를 누락시켰다든지 아니면 한시가 급하니까 안전조치를 생략하고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물증이 나와야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는 또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서 최상병 사망사건은 민간경찰에 넘기게 돼 있는데 해병대 수사단에서 각종 혐의를 확정된 것처럼 적용해서 넘기게 되면 법 개정 취지도 어긋나는 것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정리해서 경찰에 넘기라는 국방부 지시가 타당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맨 처음에 이 결재를 하고 있는 장관이 보니까 아 이게 8명이나 있게 돼 있어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시하면서 직접적인 관련자만 관계 그 입건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리고 거기도 경찰에 넘길 때도 직접적인 수사 관계에 있는 사람들, 자, 그 관계되는 사람들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정리해서 경찰에 넘기라 이랬는데, 그거 아니라 8명 쫙 엮어가지고 마치 범죄 혐의가 전부 다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 넘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지적하니까, 이게 외압인데요. 지금 내한테 외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자회견도 하고 뭐 언론에 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소영주에 빠져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경력이 20년이 넘는 한 법조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조성 과실치사 적용은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확인이 돼야 한다. 사단당 중에 지휘부가 책임을 진다면 초급 간부는 제외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부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지휘부 한두 사람에 하든지 아니면 초급 간부를 빼든지 해야 되는데, 뭐 중사, 상사 쭉 이렇게 그 관련된 장교까지 다 집어넣었고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 하나 가지고 자기가 뭔가 이름을 내보겠다고 하는 것 아닐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트러블 메이크, 그래서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정치적으로 뜻이 있는 것 아닐까? 내년에 이제 성선이 있다고 하니까 뭐 이 대령이니까 지금 별 진급이 어렵다고 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닐까?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8명이나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아무리 봐도 과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사는 지시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를 따져서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또 일각에서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과 수사단장에게 보고받을 때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의 법률 전문가들을 배제시켰으면 혼란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8명 전원에 대한 과실치사 적용이 법적으로 무리한 판단이라는 것을 장관선에서 미리 글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재를 해놔놓고 나중에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라고 다시 하니까 이게 지금 외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외압이다.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도 국방부 장관 결재 이후에 군 지휘부가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을 들어가지고 정치적 외압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야당은 이걸 가지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개입돼 있다 뭐 이래갖고 다, 아니 이 사건이 대통령실에서 개입할 게 뭐가 있으며, 이걸 가지고 지금 최상병의 이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위에 줄줄이 다 엮으려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사건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닐까. 그렇다고 뭐 책임 뭐 있는 사람을 없애라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묻기 시작하면은 국군의 최고 이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책임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상병 한 사람 희생된 거 가지고 지금 줄줄이 사단장까지, 사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대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 사단에 그 최고 책임자까지 딱 엮었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 보고 바로 야당에서는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뭐 개입됐다, 누가 개입됐다 이렇게 하면서 외압을 행사했다. 자, 이거 의도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판을 깔아주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원식 의원은 SNS 글에서, 자, 박 전 단장은 자신과 관련된 군 기강 사건을 정치 사건화함으로써 군과 국가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다. 자신은 야권의 정치적 놀이기로 전락했다. 이제라도 평소에 군인다운 군인으로 돌아와서 당당히 정도를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도 지금 수사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하고, 자,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는 방송도 출연하고 뭐 인터뷰도 하고 이러니까 뭔가 수상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다가 지금 군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과거에 고 이해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군 검찰의 공정성을 의심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군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 말하자면 민간인들을 모아가지고 거기 수사심의를 신청하듯이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심의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이 청구와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페퓰리즘, 말하자면 인기영합주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건을 이렇게 키울 만한 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
핵심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만 책임만 물으면 되는데 자꾸 위선까지 끌고 늘어가니까 그리고 거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니까 외부에 알리고 인터뷰하고 원래 외부의 인터뷰도 해명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그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16일 날 출석을 통보했는데 자, 거기도 본인을 가지 않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뭔가 석연치 않고 수상하다 하는 겁니다. 곳곳에서 지뢰밭이 많다 하는 겁니다. 뭔가 이 사건이 나면 그걸 기화로 자기의 입신양명을 해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